신호등이 있네요. 신호대기 중이에요. 여기는 인도입니다. 인도인데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곳이에요. 이 차가 신호대기 하다가 신호가 바뀐 다음에 출발합니다. 출발할 때 뭐가 와요? 여기는 횡단보도 없어요. 횡단보도 없이 인도와 인도 사이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가보겠습니다. 신호대기 이제 바뀌죠? 바뀌고 신호가 떨어질 거예요. 떨어져서 출발하면서 오! 전동 킥보드가 인도에서 내려오는데 그런데 저 차는 출발하면서 꽝! 아이고 저 전동 킥보드 운전자 3주 진단 나왔대요. 치료비가 한 100만 원 들었다는데요. 이곳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로드뷰를 들어가 보니까 이런 길이에요, 이런 길. 이런 길이고 여기는 큰 길은 왕복 6차로도래요. 여기 인도가 있고요. 인도가 있고 그리고 자전거도로 있죠? 자전거도로. 그리고 여기는 연결되는 횡단보도는 없습니다. 여기 차량들은 신호등이 있어요. 여기도 신호등 있고. 그리고 이 차가 자기 신호를 받고 출발한 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전동킥보드는 인도에서 내려서 이쪽으로 가려다가 여기는 차량 신호 빨간불이죠? 빨간불에 자전거 도로로 가다가 이번 사고 어떻습니까? 여기서 오다가 신호 받고 출발한 차랑 사고 났는데요. 불박차 아니라 전동킥보드가 질문하셨어요. 전동킥보드 신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전동킥보드 신호위반이다. 아니다. 투표 시작. 신호위반이다가 66%네요. 신호위반 아니다가 34%고요. 그러면 여기 보행자가 왔으면 어떻게 되나요? 전동킥보드가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요. 보행자 급한 일 뛰어요. 신호만 바뀌는데 이게 보행자였다면, 보행자가 뛰다가 사고 났으면 보행자 신호 위반일까요? 아닐까요? 어떻습니까? 신호 위반 아니죠. 신호기가 없잖아요.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가 없잖아요. 보행자를 위한 신호기가 없는 데를 보행자가 뛰다가 사고 났으면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사고 나도 신호 위반 아니죠.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횡단보도에 빨간불인데, 횡단보도 빨간불인데 오토바이 타고 여기 지나가면 신호 위반일 거 아닐까요? 그 신호 위반 아니잖아요. 왜? 오토바이의 신호가 아니니까. 그래서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에 오토바이 지나타고 하다가 여기에서 나오는 차랑 사고 났을 때 이런 사고 가끔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랑 여기서 신호 위반하는 오토바이랑. 그때 신호 위반 적용 못 하잖아요. 자전거는 여기에 횡단보도가 있고 그리고 여기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고, 그러면 이 횡단보도에 보행자 신호를 같이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경찰관에 따라서 이 사건 담당하는 경찰관도 신호 위반이라 그런답니다. 근데 자전거에 신호가 없어요. 퍼스널 모빌리티, 전동킥보드는 자전거 등이에요. 자전거에 신호등이 있는데 빨간불에 왜 갔느냐? 그럴 때는 신호 위반인데요. 여기에 있는 큰 길에 있는 신호는 이 차도의 자동차, 차도의 차를 위한 신호죠. 자전거를 위한 신호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신호 위반이 아니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이 차는 억울하겠죠. 내 신호를 보고 갔지만 이번 사고에 있어서 이 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신호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전동킥보드 거기 그렇게 달리면 안 되지. 전동킥보드 100% 잘못이야. 여러분들의 의견 어떠신지 다시 한번 보시고요. 여기에서 신호 바뀌고 출발합니다. 저 차가 이때 쾅 어떻습니까?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다. 자동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 투표 시작. 전동 킥보드 100% 잘못이다라는 의견이 50%, 자동차도 일부 잘못이 있다는 의견이 50%입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신호 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이지만 과실은 전동 킥보드 100%가 될 가능성 각오해야 됩니다.
그러나 항상요, 여기에서 이분께는 네, 100대 0될 거 각오하셔야 돼요 라고 했지만, 그러나 여기서 보행자가 뛰어왔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를 건너는 게 무단횡단일까요? 보행자가? 보행자는 무단횡단이 아니에요. 횡단보도가 없잖아요. 보행자가 뛰어오는데 만약에 사고 났다 그러면 과연 보행자 뛰어오는데 보행자는 아, 요 차가 아직 서 있네. 나 먼저 갈 수 있겠지. 과연 보행자 100% 잘못일까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 자동차가 얼마 만에 출발하나요? 빨간불로 바뀌고 이때. 그리고 사고 날 때가 몇 초인지 보겠습니다. 하나, 아, 1.23초 될까요? 왜 좌우를 확인하지 않죠? 신호 바뀐 후 좌우 확인, 2초의 여유. 여러분들 관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아예 저건 신호 지킨 차에게 무슨 잘못이 있겠어? 전등킥보드가 신호 위반은 아니라 하더라도 이건 100대 빵이어야 돼! 라는 분도 계시지만, 왜 2초의 여유가 없이? 과실 비율에 대해서는 네, 반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전동킥보드, 자전거를 위한 신호등이 따로 없어서 저는 신호위반은 아니라는 의견입니다.